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빌 게이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잊혀질 정도로 다른 활동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네요. 최근에는 뭐 백신 관련해서 백신 전도사로서 지금 나서는 것 같은데, 네. 뭐 빌 게이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엄청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빌 게이츠 재단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죠. 여기서 이제 후원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SK그룹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SK케미칼의 100% 자회사이자 백신 전문 회사로서 신규 상장을 해서 뭐 신규 상장 후에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너무 모든 기대감을 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딱 그 맞춤형 기업이 상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공모가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최고치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그 상장했을 당시의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빌 게이츠가 국회에서도 연설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지금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영 사장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바이오 쪽에 지금 어떤 이런 이슈들이 뭔가 있어야 좀 붐업이 되잖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신라젠의 어떤 상장 부활과 이런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빌 게이츠와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이오를 되살릴 수 있는 이슈 더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말한 대로 2018년 7월에 SK케미칼에서 분사해서 신설된 백신 전문 기업이고요. 자체 개발한 그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이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정란 닭을 키워가지고 유정란에서 배양하는 방식을 쓰는 반면에 이 세포 배양 그 방식으로 독감 백신을 만들었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지원 아래 국제 백신 연구소랑 장티푸스 백신 임상 진행 중이고요. 글로벌 기구 패스랑 소화장애 백신 개발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 백신이란 게 그 너무 뭐 바이오 쪽에 사실 백신이란 거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보면 맨날 줄기세포 무슨 항암 신약 이런 거 나왔지 백신은 그거 그냥 어릴 때 그냥 맞고 그 뭐 평생 맞을 일 없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냥 뭐 초등학교에서 몇 번 맞고.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이란 게 갑자기 그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그 몸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이제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항체가 형성돼서 싸울 수 있게. 근데 이제 진짜 그 진짜 뭐 걸리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사람이 그게 무슨 일본인들 거 무자비하게 했던 생체 실험도 아니고 죽겠죠. 그러니까 그걸 약하게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놓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항체가 형성되면 이제 진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백신의 원리인데 이제 그게 어떤 뭐 배양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만들어내는 공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그 뭐 맞는 독감 백신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이라던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맞는 그런 백신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생기면서 그 노바백스의 백신 이거를 지금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국산 1호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백신 전문 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이고 SK케미칼이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안동에 경북 안동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포 배양 방식의 백신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동의 그 공장의 이름이 L 하우스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건 S 하우스입니다. L 하우스의 L은 빛이고요, 라이트. 청주의 S 하우스는 솔트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뭐 생명과 삶, 무슨 소금과 빛,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약간 종교 활동할 때 많이 들어본 그 말이죠. 그 약간 그런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SK가 이쪽인가? 그래서 이 에라우스랑 S, 그래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놨고, 지금 안동의 L하우스에서 우리나라 그 1호로 드디어 나오긴 나왔죠. 뭐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국산 1호 백신도 안동 L하우스에서 빛이 되려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안동 L하우스에는 라인이 9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1번과 4번에서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국산 백신 1호인 스카이코비1 요거를 지금 생산하고요. 2번, 3번 라인에서는 폐렴균 백신을 생산하고 5, 6, 7, 9 제일 많은 라인에서는 이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합니다. 네. 노바백스 거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원액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이긴 하지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있으면 또 이제 독감 백신을 맞을 철이 올 텐데 지금 영유아랑 이제 62세 이상 그 노년층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4가도 무료가 됐습니다. 3가까지 무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4가 백신이 무료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국산 거 녹십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써 있고 뭐 머크나 이런 외국 것들 써 있어요. 근데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그 유정란 배양 방식이 아니라 세포 배양 방식을 쓴 거고 녹십자라든가 머크 다른 회사는 유정란 배양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 그 유정란 배양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유정란 배양 방식은 일단 안정적이죠. 그동안 대부분의 백신들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옆에 양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신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GC 녹십자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요 백신 공장 옆에 다 양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양계장을 운영하면 이제 뭐 닭을 출하해서 뭐 치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기서 생산되는 닭들은 다 실험실에 이 유정란을 납품하기 위한 닭들이에요. 먹을 닭들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특수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정란을 이 낙해 만들어서 한 10일 걸리죠. 낙해 만든 다음에 유정란의 유막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그게 또 배양하려면 또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정란에서 배양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총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양계장이 있어야 된다는, 운영해야 된다는 그 운영비. 그것도 있고, 이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계란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이제 피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계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 못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맨날 나오잖아요. 저번에 뭐 살충제 계란 이슈가 크게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조류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양계장의 닭들을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굉장히 이런 팬데믹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택한 것은 세포배양 방식. 그래서 유정란이 아니고 닭이 아닙니다. 이제 포유류. 포유류는 대표적으로 강아지, 개 있겠고, 강아지라고 하면 너무 그렇구나. 실험용으로 그러니까. 개, 그리고 원숭이의 신장세포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식이고, 유정란에 대비해서 생산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유정란은 이제 닭을 키워서 닭이 유정란을,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총 시간으로 하면은 여기는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유정란 배양 방식에 비해서 반밖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 플루라던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닥쳐가지고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경우에 6개월에 비해서 3개월이 걸리는 세포 배양 방식이 훨씬 더 대응 가능한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 이것도 바로 유정란 방식이 아닌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국내 사과 독감 백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사과는 요즘에 3가 안 맞고 4가 맞죠. 왜냐하면 A형 2개, B형 2개 다 4개를 막아주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막아주니까 4가 맞으시는 거고.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뭐 더 다가가 나오겠죠. 백신 독감이 이제 더 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5가, 6가, 7가 나올 겁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백신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스카이셀플루는 세포 배양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독감 백신입니다. 녹십자는 유정란 배양 방식을 쓴 것이고요. 사과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은 국내 최초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세포 배양 방식으로 개발한 독감 백신 사과는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8월 말에 드디어 첫 출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고 정부랑 2024년 3월까지 스카이코비온 1000만 도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도주는 이제 1회분을 의미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 100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에서 많이 도와준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다시 뭐 확대되고 있고 확진자가 다시 뭐 또 최고치로 뭐 몇 달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지금 이 뒤늦게 개발한 이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선구매를 해준 겁니다. 우리 K백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뭐 어떤 재고의 위험은 없어요. 이미 천만 도주를 선계약을 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에 첫 출하량은 지금 그 2024년 3월까지 천만 도주 중에서 일단 8월 말에 60만 도주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식약처가 유통 전에 품질 확인하는 국가 출하 승인 이 절차만 넘기면은 이제 접종이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보톡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어떤 사람의 몸에 그 저 들어가는 이 아주 민감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것을 식약처에서 해줘야 돼. 그 마지막 관문이 이제 남았으나 사실은 이거는 약간 뭐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스카이코비1이 60만 도주가 8월 말에 첫 출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스카이셀플루 요게 이제 그 독감 백신 유일한 세계 최초의 세포 배양 사과 독감 백신인데 지금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백신에 대한 세포 배양 방식을 그 추구하고 그다음에 안동의 L하우스에서 굉장히 그 엄밀하게 지금 관리가 되는 이 시설에서 생산하는 백신 회사. 물론 그 상장했을 당시에 SK케미칼에서 분사가 되어서 지금 이 얘기 많이 나오는 그런 류예요, 지금. LG화학에서 분사가 돼서 LG에너지 솔루션 나오고 카카오에서 분사돼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나오고 이런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알짜 회사를 자꾸 떼주는 바람에 SK케미칼, LG화학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게 만든다. 이런 이 어떤 류의 흐름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그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 수준가에 돌아갔고 거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방안을 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8월 말에 그 최초의 그 출하랑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물론 SK 케미칼을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실망하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그 상장할 당시에 공모 물량을 많이 못 받으셨던 아쉬우신 분들께는 지금 뭐 12만 원 뭐 이런 가격대가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U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도 좀 알아보고요. 주가도 좀 정확하게 좀 볼까요? 네,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자꾸 정부에다가 그 요구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LG화학이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만 바라보고 나갔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다고 하니까 LG화학은 이제 그냥 떨어졌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엔 똑같은 흐름으로 가버린 거죠, 지금. 그냥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예, 기대만큼은 안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적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당시에 공모 물량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오기 때문에 몇 주 받지도 못해요. 한 주 받을까 말까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의 이득일 뿐이지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사면은 그냥 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SK, 그럼 SK 케미칼을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우리 코로나 백신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걸 사자. 근데 여기 분사를 안 돼요. 그럼 SK 케미칼에 또 그 이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가야겠다. 근데 문제는 또 그러면 신규 상장할 때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을 받기에 또 힘들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나 기관들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똑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똑같은데 가장 이슈가 뜨거울 때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가가 완전 거품인 거예요. 네. 그다음 상장하고 나서는 사실 별 재미가 없는. 그나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그래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오른 부분이 한 번은 있었으나. 근데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또 저점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비슷한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상장했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주가 흐름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밑바닥을 다지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기까지 지금 다 한 번씩 거기를 살짝 붕괴됐다 내려왔죠. 붕괴됐다 올라왔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했을 당시는 사실 공모가가 너무 그 시점에 어떤 도움 이슈의 도움을 너무 받고 공모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폭풍우가 1년간의 흐름 속에서 잦아들고 난 뒤에 그렇죠.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바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뭐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빌 게이츠가 방한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회장님, 사장님을 만났다. 네. 그 이슈가 단기적인 거고. 이제 금방 이제 또 가을, 겨울, 추석 지나고 겨울 되면 이제 독감 백신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사가 독감 백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 요거에 또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가을, 겨울을 겨냥해서 주가도 이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고 했으니 여기서 이제 단기, 중기 모멘텀을 바라보고 좀 보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을 살짝 깼다가 12만 원에 와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10개월 선은 지금은 15만 원이지만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 14만 원 후반대에서 15만 원가량을 일단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목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와 중기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10개월 선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 단기적인 목표 가격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